안녕하세요. 드림메이커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니은이라고 합니다. 비욘드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무대의 경계와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신개념 온라인 콘텐츠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카메라 워킹, 그리고 AR,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세션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에서는 그 카메라가 무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무에 대해서 그 동선과 안무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무가 함께 포인트를 잡고 살릴 수 있는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기획을 했었고요. 뭐 공간의 제약이라던가 그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 생동감 있게 AR을 통해서 그 시각적으로 효과를 좀 극대화를 시키고 인터랙티브가 있죠. 무대, 아티스트 그리고 관객이 다 같이 있어야지 공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치 관객분들이 실제로 공연장에서 리얼타임으로 소통하는 것처럼 관객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드는 공연을 지향하고 있어요. 원래 마스크 써야 돼요. 지금 화상 채팅 리허설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다 이렇게 접속을 하셔가지고 놀랍네요, 진짜. 화이팅!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하지만 잘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도 있다.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연을 잘 해야 되죠? 아빠! 좋아요! 위에서부터 열판, 위에 있을 때 그러면 밑에 축구를 잘라버려야 돼.
Let me see your hands clap. Let me see your hands clap. Let me go boom. These four walls could talk about us when that bass go boom. When that bass go boom. When that bass go break.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Alright. 오랫동안 저희 오프라인 공연을 기다려주셨던 그 마음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첫 시도였지만 그만큼 더 의미 깊고 완벽한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공연 어떻게 봐주셨는지 여러모로 궁금하기는 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합시다.